자, 이제 드디어 이제 물권법을 왔습니다. 아, 물권법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1차 과목에서, 물민법에서 시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온다. 15문제가량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게 2차 과목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물권법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력이 향상되면 여러분들이 2차 과목을 보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극복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약간 재미가 없고 무미건조한 것처럼 느끼지만 그래도 꼭 기억해 주시고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된다는 거. 이 물권법 부분만이라도 정확하게 내 것으로 만든다면 시험에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물권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물권의 의의가 나오죠. 좀 생각을 해보죠. 자, 물권이 뭐냐? 개념은 간단하게 기억하셔야 되죠. 물건에 대한 권리가 물권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물권이 나오면 세트로 무엇을 같이 정리해 두시면 좋으냐면, 채권도 같이 정리해 두면 좋거든요. 채권은 뭐냐면, 특정인,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채권이라고 합니다.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어요. 그럼 소유권은 A라는 건물, 물건에 대한 권리니까 뭐가 돼요? 물권이 되는 거고요.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을은 갑에게 1억 원을 달라고 갑이라는 특정한 사람에게 돈을 갚으라고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으니까 을이 갑에게 뭐가 있는 거죠? 채권이 있는 거죠. 자,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대물권 요런 말을 쓰고요. 채권은 특정인, 특정한 사람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대인권, 사람에 대한 권리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할수 있냐 하면은 물권은 강한 양도성을 띈다. 채권은 물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양도성을 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양도한다는 것은 주체, 사람이 바뀌는 거잖아요.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사람의 개성이 중요하지 않아요. 따라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배울 뭐 지상권이다, 지역권이다, 전세권이다 하는 물건들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가 있어요. 이에 반해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죠. 사람의 개성이 중요한 거죠. 따라서 사람이 함부로 바뀌면 안 되니까 약한 양도성을 띠는 거죠. 그래서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따라서 임차권을 양도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동의가 있어야 양도할 수 있다는 논리가 여기서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물권의 특질에서 물권 1, 지배권이다 해가지고 물권은 직접 지배권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에 반해서 채권은 지배권이 아니에요. 지배권이 아니라고도 하고 직접 지배권과 대비하기 위해서 간접 지배권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권자는 어떻게 만족을 얻냐면, 이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만족을 얻는다는 거죠. 따라서 타인으로부터 이익이나 협력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물권은 직접 지배권이므로, 물권자가 만족을 얻기 위해서 타인으로부터 협력이나 이행을 받을 필요가 없다. 타인의 협력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이에 반해서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줘서 을에게 갑에게 돈을 갚으라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어요. 그러면 요 채권 자체가 을에게 만족을 주냐는 말이죠. 받을 돈이 있다면 자다가도 불뚝불뚝 일어나게 되잖아요. 채권 자체는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갑이 을에게 돈을 갚아줘야 비로소 뭘 얻어요? 만족을 얻는 거죠. 따라서 채권은 지배권이 아니라는 말은 채권자가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타인으로부터 협력,
이행이 있어야 비로소 만족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신 2번 배타적 지배에서 물권은 배타성을 띱니다. 이에 반해서 채권은 배타성이 없다, 비배타성을 띠는 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이미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는 상태라면 똑같은 물건에 을이라는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 중복해서 존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배타성이라고 하고요. 따라서 하나의 물건에는 한 개의 소유권이 존재하게 되니까 이 물건의 배타성 때문에 일물, 일권주의,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물권만 존재할 수 있다. 동일한 내용의 물권이 중복해서 존재할 수 없다라는 일물, 일권주의가 되는 거죠. 이에 반해 채권은 배타성이 없다라는 말은 똑같은 객체, 똑같은 내용의 채권이 중복해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 갑에 대해서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병이 갑에게 또다시 1억을 빌려줬다면 갑이라는 똑같은 객체에 대해서 똑같은 내용의 채권이 중복해서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채권은 뭐가 없는 거죠? 배타성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물권은 절대권입니다. 이에 반해서 채권은 상대권입니다. 자, 절대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물권이 절대권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의 뜻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는 뜻이 되고 상대라는 말은 특정된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따라서 채권이 상대권이라는 말은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보시면 갑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어요. 그럼 갑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니까 뭐가 돼요? 절대권이 되고요.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줬으면 누구한테만요? 갑한테만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엉뚱한 병에게 돈 달라고 할 수 없으니까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상대권이 되는 거죠. 따라서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으므로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채권은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 대항력을 갖지 못하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토지 을이 뭐가 있냐면 전세권이 있어요. 자, 우리가 아직 전세권에 관한 개념은 정확히 모르시는데 전세권은 물권입니다. 물권이라고 전제하자는 말이죠. 자, 이런 상태에서 갑이 이 토지를 병에게 양도해서 병이 새로운 토지 소유자가 됐어요. 그래서 병이 을에게 내 땅이니까 나가라고 막 지랄거렸을 때 을은 나는 전세권자이니까 못 나간다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죠? 버틸 수가 있는 거죠. 전세권은 물권,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니까 갑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병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뭐가 있는 거죠?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만약에 을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임차권이라면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입니다. 을이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면 임차권은 특정된 사람,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니까 병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병이 내 땅이니까 나가라 그러면 을은 버틸 수가 없다. 뭐가 없는 거죠? 대항력이 없는 거죠. 자,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채권은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입니다. 그래서 뭐가 없는 거죠?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제가 토지를 예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주택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는데 과연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주택 임차권자가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해야 비로소 대항력을 취득한다는 말은 주택 임차권이라는 권리 자체는 대항력이 없다는 것을 깔고 가는 거죠. 따라서 모든 임차권은 대항력이 없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 모든 임차권은 대항력이 없냐면요.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고 채권은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뭐이기 때문에요.
상대권이기 때문에 그럼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기 때문에 물권을 행사할 때는 굳이 대유할 필요가 없는 거죠. 채권은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기 때문에 채권을 행사할 때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대위에서 행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좀 복습을 좀 해보자고요. 자, 한번 보세요.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또다시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인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갑이 또다시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이중매매죠.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습니다. 그럼 병은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는 이 을에 대해서 토지를 넘겨달라, 인도해달라,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때 병은 갑을 대위해서 반환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반환해달라고 청구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병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소유권, 물권이고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니까 물권을 행사할 때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대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병이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했어요. 적극 가담하게 되면 이제 갑과 병 간의 이중매매는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병의 등기도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이제는 을이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거든요. 자,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을이 갑과 매매 계약을 하고 인도를 받았더라도 을에게는 아직 소유권이 없어요. 등기를 안 했으니까요. 다만 매매 계약을 하고 매매 대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등기청구권, 채권이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 채권은 누구한테만요? 갑한테만 행사할 수 있어요. 병한테는 행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상대권이잖아요. 따라서 을이 병의 등기를 직접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때는 갑을 대위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해달라고 청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위해야 되느냐, 대위할 필요가 없느냐 하는 문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물권이냐 채권이냐 문제예요. 만약에 물권이 없고 채권만 있는 상태라면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대위해서 그 권리를 행사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미 그 사람에게 물권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굳이 대위할 필요 없이 바로바로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번 권리 양도성. 물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물건에 대한 권리니까 강한 양도성을 띠고요.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약한 양도성을 띈다. 따라서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임차권을 양도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조금만 더 보면 이 물권을 규율하는 법을 우리가 물권법이라고 해요. 물권법은 물권, 법정주의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기 때문에 법정주의 좀 이따 하겠죠? 요거는 물권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위반하면 무효가 되는 강행 규정입니다. 자, 채권을 규율하는 법은 채권법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채권법을 다 배우는 것이 아니라 계약법만 공부해요. 그래서 우리는 채권은 계약법의 규율을 받는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 계약법의 지배개념은 계약 자유 원칙이죠. 자, 계약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 말은 계약법의 내용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의미니까 계약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뭐가 되는 거죠? 이미 규정으로서 성질을 갖게 된다는 것까지 일단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정리의 의미에서 204페이지의 대표해제입니다. 물권과 채권의 차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물권은 모든 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절대권이고 채권은 특정한 상대방에 대한 권리이므로 상대권이다. 맞네요. 2번 물권에는 배타성이 있으나 채권은 사람의 행위를 청구함을 내용하는 것이므로 배타성이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3번 채권은 특정인의 행위를 객체로 하나 사람에 대한 권리죠. 물권은
물건을 객체로 하는 재산권이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죠. 4번,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지 않고는 임의로 창설할 수 없으나, 이거 우리가 물권 법정주의라고 하고요.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맞는 질문이죠. 5번, 물권은 임의 규정성이 강하나 채권은 강행법규성이 강하다. X죠. 앞뒤가 뒤바뀌어 있네요. 물권법의 지배 이념은 물권 법정주의므로 강행 규정의 성질을 갖게 되고, 채권법의 지배 이념은 계약 자유 원칙이니까 대부분이 임의 규정의 성질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물권의 객체입니다. 자, 다시 의로 와서. 자, 물권은 뭐냐? 물건에 대한 권리가 물권인 거죠. 그러면 물권의 객체는 뭐겠습니까? 원칙적으로 물건이죠. 그래서 물권의 객체에서 우리가 뭘 공부하게 됩니까? 물건을 공부하게 되는 거죠. 물건. 자, 물건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자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채물, 책상이나 건물이나 토지와 같은 유채물, 눈에 보이는 유체물뿐만 아니라 관리가 가능하다면 자연적까지 물건이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좀 물건의 개념이 넓어지게 되는데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 이거는 과학적 개념이 아닌 거죠. 자, 우리는 사물을 구별할 때 사람과 물건 두 가지만으로 구별을 해요. 그래서 사람이 아니면 다 무엇으로 들어가야 되냐면 물건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법적으로는. 그래서 사람이 아니면 물건이 되니까 사람이 아닌 것이 뭐냐? 이게 물건인데 유체물뿐만 아니라 관리 가능한 자연력도 물건인 거고요. 따라서 전기, 온기, 냉기와 같은 자연력도 관리가 가능하다면 뭐로 오게 되는 거죠? 물건으로 오게 된다는 거좀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다음 물건이 다시 둘로 나뉘어요.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뉩니다. 자, 부동산은 뭐냐면 토지 및그 정착물이에요. 토지와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물건이 부동산이고요. 동산은 뭐냐면 나머지 개념입니다. 부동산 이외의 물건인 거죠. 그러면 전기, 온기, 냉기와 같은 관리 가능한 자연력도 물건이니까 부동산이 아니면 동산이어야 되는데 뭐로 들어오는 거죠? 동산으로 들어오겠죠. 왜요? 부동산 이외의 물건이 싹 뭐가 돼요? 동산이 되니까요. 조금만 연습을 좀 해봐야 되는데. 자, 토지는 부동산입니다. 왜요? 토지 및그 정착물이 부동산이니까요. 건물도 부동산입니다. 왜요? 건물은 토지에 뭐가 되어 있어요? 정착되어 있기 때문이죠. 요 건물 앞에 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요 수목도 뭐죠? 부동산입니다. 왜요?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니까요. 배추밭에 배추가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요 배추밭에 배추도 부동산입니다. 토지에 정착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이 나무가 사과나무인데 사과나무의 사과가 열려 있어요. 요 사과나무의 사과도 부동산입니다. 토지에 뭐가 되어 있어요?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나무를 자르면 뭐로 바뀝니까? 동산으로 바뀌고요. 사과를 따면 동산으로 바뀌고 배추를 뽑으면 뭐로 바뀌어요? 동산으로 바뀌겠지만 농작물은 부동산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앞으로 민법책에서 농작물이 나오면 마트에 있는 배추가 아니라 배추밭의 배추는 부동산인 거죠. 그래서 이게 참 묘하게도 농작물을 찾고 동산으로 생각하셔서 책을 보시게 되면 엉뚱한 내용이 될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미분리 과실, 안딴사과도 동산이 아니라 뭐임을요? 부동산이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잠깐 보면은 205페이지 물권의 객체가 되는 물건은 현존하고 특정될 수 있어야 되고요. 특정돼야 되고. 3번 독립한 물건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물건의 일부에 대해서는 물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특히 판례는 뭐냐면 집합물인데 집합물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물건인 거거든요. 그렇지만 집합물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공시 방법을 갖춘다면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될 수가 있습니다. 핵심 판례는 뭐냐면 뱀장어입니다. 양만장 내에 있는 뱀장어에 대해서 양도담보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냐. 양만장 내에 있는 이 뱀장어를 특정할 수가 있다면 그 나중에 숫자가 증감 변동하더라도 양도담보 설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따라서 양만장 내에 있는 이 뱀장어, 수만 마리의 뱀장어도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되고 뱀장어도 양도담보의 객체가 된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일물일권주의죠. 물권은 배타성이 있는 권리므로 똑같은 객체에 똑같은 내용의 물권이 중복해서 존재할 수가 없는데 이거 우리가 일물일권주의라고 하고요. 넘겨보시면 근거 나오고 내용이 나오고 예외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이 부분은요. 이게 안 보셔도 돼요. 나중에 해당 부분에서 보는 게 더 편한데 일단 그 공시법에서는 일물일권주의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민법에서는 해당되는 부분에서 보면 되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고 어려운 곳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냥 이 정도만. 물권은 배타성이 있는 권리므로 똑같은 물건에 똑같은 내용의 물권이 중복해도 존재할 수가 없는데 이거 우리가 일물일권주의라고 한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이 정도 제가 설명드린 내용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209페이지로 갑니다. 물권의 종류에서 물권 법정주의가 나오죠. 간단히 정리해보면 자, 물권 법정주의는 뭐냐면 185조가 나와 있거든요. 법정문 이렇게 되세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좀 말이 좀 어려운데 그냥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권에 관한 사항은 법으로만 정하는 주의가 물권법정주의다. 그럼 법이 뭐냐? 방금 읽어본 규정에 따라서 법률과 관습법인 것을. 따라서 물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정하는 주의가 물권법정주의예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한다는 거죠. 따라서 대통령령, 장관령, 지방자치단체의 법규로는 물권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에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 물권을 정할 수가 있고요. 또 관습법으로도 물권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정한다는 말이 뭐냐?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종류가 강제가 됩니다. 따라서 법률과 관습법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만들 수가 없고요. 또 내용이 강제가 됩니다. 따라서 법률과 관습법이 정하고 있는 내용을 준수해야 돼요. 강제되거든요. 강행법규인 거죠. 따라서 위반하게 되면 싹 뭐가 되냐면 무효가 되니까 이 물권법정주의 때문에 물권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위반하면 무효가 되는 뭐가 되는 거죠? 강행규정이 되는 거죠. 자, 교재 보시면 의의가 나와 있고 인정근거에 가지고 1번 물권의 절대성과 배타성에 따른 공시방법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쉽게 말하면 등기제도의 운영을 위해서 물권의 종류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거다. 다시 말하면 등기와 같은 공시방법, 공시제도의 운영을 위해서 인정되는 것이 물권법정주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무슨 말 이해되시나요? 자, 이런 거죠. 만약에 물권을 자유롭게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만들 수 있어서 물권의 종류가 1000개고 5000개고 10000개면 그 내용을 다 등기부에 기재할 방법은 없는 거죠. 따라서 등기부에 기재하기 위해서는 등기의 운영을 위해서는 물권의 종류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뭐죠? 물권법정주의가 되고요. 넘겨보시면 본권적 물권관계 부활 방지권은 연역적인 이유니까 기억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이제 211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물권의 종류가 나옵니다. 일단 물권의 종류는 법률이 인정하는 물권이 있겠죠. 근데 우리는 민법 시간이니까 법률 중에서 민법이 인정하는 물권을 기억하면 되는데
일단 우리 민법은 물권을 점유권과 본권으로 나뉘고요. 본권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소유권이죠. 기본적인 개념만 봅니다. 자세한 건 우리가 뒤에서 보겠죠. 자, 훔쳤든 뺏었든 돈 주고 샀든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이고요. 이러한 사실상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이유를 우리가 본권이라고 한다. 소유권이죠. 제가 이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 안경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니까 점유권이 있는 거죠. 제가 이 안경을 쓰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돈 주고 샀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정당화시켜진 이유인 본권은 뭐가 되죠? 소유권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안경을 훔쳤어요. 훔쳤더라도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니까 저에게 무엇이 있는 거죠? 점유권이 있는 거고요. 훔쳤기 때문에 저에게는 정당화시켜준 유인 본권, 소유권은 없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소유권은 뭐냐면 물건을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우리가 소유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소유권이 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 수익, 처분 세 가지를 모두 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세 가지를 다 하지 못하고 제한적으로 몇 가지만 할 수 있다면 이거 우리가 제한 물권이라고 하고요. 특히 사용하고 수익, 용이죠. 사용하고 수익 두 가지만 할 수 있는 제한 물권은 우리가 용익 물권에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고요. 처분만 할 수 있는 제한 물권 우리가 담보물권에서 유치권, 질권, 저당권 세 가지가 있는데 질권은 시험 범위가 아니라서 우리는 담보물권 중에서 유치권과 저당권이죠. 그래서 저당권이 거기까지 공부하게 되면 물권법을 끝내요. 참고로 왜 담보물권은 처분만 할 수 있는 제한물권이라고 하느냐.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은행에서 제가 대출을 받고 저의 아파트에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래도 제 아파트는 누가 사용 수익하는 거냐면 제가 하는 거죠. 저당권자인 은행이 사용 수익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은행은 왜 제 아파트에다가 저당권 설정했냐면요. 제가 돈을 안 갚으면 제 아파트를 경매하려고요. 다시 말하면 저당권이 기본적으로 저당권이 설정된 그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지 않습니다. 다만 안 갚으면 경매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으니까 담보물권은 처분할 수 있는 제한물권이 되는 거죠. 자, 교재 212페이지 보시면 간단하게 나와 있죠. 좀 보시기 바라고 21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특별 민법 이해 법률이 인정하는 물권이 있죠. 보지 마세요. 우리는 민법하기도 버거운 사람들이니까 굳이 그것까지 볼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213페이지 보시면 관습법상 물권이 있어요. 자, 물권은 관습법에 의해서도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창설할 수 있어요. 자,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상 물권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분묘기지권. 두 번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죠. 중요한 권리들이고 이거는 해당 부분은 정확하게 의의를 이해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교재는 없지만 동산의 양도담보예요. 요 세 가지가 관습법상 물권입니다. 요 세 가지 외에는 관습법상 물권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판례가 나오는데 뭐 온천권 이런 권리 없어요. 세 가지만 있는 거예요. 또는 뭐 근린공원 이용권 이런 것도 없습니다. 또는 등기하지 않은 매수인에게 뭐 관습법상 물권이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상 물권은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동산의 양도담보 요 세 가지만 인정된다는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대표지 풀어볼까요? 213페이지입니다. 물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물권은 누구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는 점에서 절대성을 가지는 권리다. 2번, 물권은 현존하지 않는 물건, 즉 장래 물건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X예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요, 중국집 가가지고 짜장면 곱빼기를 시켰어요. 물론 짜장면 곱빼기가 아직 없더라도 그 매매 계약은 유효한 거죠. 근데 제가 그 짜장면 곱빼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싸잡은 고백이 있어야 돼. 그래서 현존하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 매매 계약하는 건 가능하지만 소유권, 물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물건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현존하지 않는 물건, 장래 물건에 대해서 성립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3번, 물권법의 법원인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고 따라서 명령은 물권법의 법원이 되지 않는다죠. 법원이라는 말은 법의 존재 형식이란 뜻인데 물권법정주의에 따라서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물권에 관한 내용을 정하게 되는데 이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3번은 맞는 지문이죠. 4번, 이러이러한 견해가 있다라는 지문은 무조건 맞는 지문이고 의미가 없고요. 5번, 물권이 일반적으로 채권에 우수한다. 일반적으로 맞는 지문이죠. 자,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 때 제3절 물권의 효력부터 다음 강의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